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다음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바꿔봅시다. 요 문제를 갖다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접속사, 주어, 비동사를 갖다가 없애면 분사 구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as he was를 갖다가 빼버리면 그냥 dancing 그렇게 나오죠. He smiled at me dancing 하면 끝나기는 끝나요. 그는 춤을 추면서 나에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끝나기는 하는데, 자, 만약에 이런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접속사, 주어, 비동사를 빼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접속사가 뭐냐? 접속사가 뭔지 난 죽어도 모르겠다. 요 바로 전에 설명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는걸?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실은, 접속사가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문장이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접속사는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문장 성분을 분석하는 앞부분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법을 갖다가 그좀더 앞부분부터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 뭘 보시면 되냐면요, 저희 지금 영어 교육의 그 어법 편에 보시면은 레벨 원이 있어요. 레벨 1에서 형식 구분을 연습하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앞부분을 갖다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자, as he was dancing 했습니다. 접속사, 주어, 비동사라고 했는데, 아, 쌤, 저는 주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접속사, 주어, 비동사라고 했는데, 그 주어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갖다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뭘 보셔야 되냐면, 어법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레벨 1의 맨 처음으로 가보세요. 초급 스피드 핵심 문법 맨 처음으로 가신 다음, 거기서 문장 성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 성분, 거기서 보시면 그 문장 성분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거기서 이제 주어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동사,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이제 동사 같은 게 나오고, 비동사에서 일단 동사가 뭐예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He smiled at me, 그리고 as he was dancing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아, 그거 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내로 돼요. 오늘 내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돌아가서 다 보고서 이 접속사가 뭔지 개념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오늘 내로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as he was만 빼면 된다는데, 아, 난 뭔가 이렇게 되게 찝찝하지? 라는 생각이 들때 앞부분을 갖다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접속사, 주어, 비동사만 빼면 분사구문이 된다는 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갖다가 연결을 하는데, 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있으면 이걸 빼버리면 문장 분사구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에는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당연히 없단 말이에요.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때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여기선 지금 접속사, 주어, 비동사를 빼는 것만 연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빼는 것만 해보고요. 요거 몇번더 연습해 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뭔지를 갖다가 알아차리는 게 지금 첫 번째 목표가 되겠죠.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 비동사가 없을 때 만들어야죠. 그걸 만드는 법을 갖다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는 나에게 웃었습니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